안녕하세요. 꽃팀목 TV 임윤진입니다. 여기는 하도 예쁜 노란 꽃 황매화죠. 죽다나라고도 그러는데 황매화 참 꽃이 예쁘죠. 이 꽃말은 숭고 기다림 그런다는데 기다림 숭고 이거는 청가시던 굴이죠. 이렇게 황매화하고 같이 뒤엉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시가 상당히 찌름 아픕니다. 청미래동 굴보다는 가시가 작지만은 가시가 찔리면 이것도 꽤나 아픕니다. 청가시동 굴. 잎도 청미래동 굴은 둥글고 크고 이거는 뾰족하고 작죠. 이것도 참 이게 식물도 제각각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동굴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잡고 나무를 잡고 감고 이렇게 올라가죠. 오이나 포도나 머루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잡고 감고 올라갑니다. 이건 작년 묵은 건데요. 참 식물도 제각각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지그들만의 다 터득해 가지고 가지고 있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지금 가시가 있어서 청가시동 굴이라고 그러는데 가시가 없는 민청가시동 굴도 있습니다. 이렇게 황매화랑 같이 있으니까 참 또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벌도 와서 이렇게 뭐냐 꽃이라고 찾아와서 꿀을 빨고 있고 참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또 계곡 무르흐는 강인데 이렇게 금나무가 멋지고 꽃들은 어떻게 피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취나물도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취나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또 쥐오줌풀이죠. 쥐오줌 냄새가 난다 해서 쥐오줌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꽃은 예쁜데 이것도 나물로도 먹죠. 네, 이거는 또 각시붓꽃이네요. 각시붓꽃도 참 예쁘게 이렇게 포기로 피어 있습니다. 엉겅퀴꽃도 이렇게 피우고 있네요. 엉겅퀴꽃도 이렇게 피우고 있죠. 나비도 날아다니고. 야, 여기는 쥐오줌풀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사람 키만 하네요. 이야, 이 꽃도 기가 막히게 피었고, 이, 대는 약하고 속이 비어있어서 약하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건데, 이게, 풍뎅이들이 이렇게 잔뜩 또 붙어서 그걸 뭘 빨아먹을 게 있다고 빨아먹고 있네요. 이 쥐오줌 냄새가 난다 해서 쥐오줌 풀인데, 뭐 풍뎅이들이 이렇게, 뭘 빨아먹고 있어요, 이게. 이야.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야, 야가 이걸 수정해주네. 호박벌이 와갖고, 이걸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야, 열심히 하네. 제가 저거를 벌이 없을 때는 면봉으로 해주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암술과
수술이 있죠. 예, 지그들끼리도 가능하긴 한데, 올해는 또, 시방이 두 개가 맺혀서, 번식을 하겠네요.